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내렸던 비가 오늘 하루에 모두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린 옥천에선 지하차도가 잠겨서 운전자가 비명횡사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입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며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가 시뻘건 흙탕물에 모두 잠겼습니다. 장대비의 무심천 수위는 한때 2.35m까지 치솟았고 하상도로에 주차한 운전자들은 차를 옮기기 바쁩니다. 잠을 자는데 비가 막 쾅쾅쾅 막 쏟아지는 우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나서 차 걱정이 돼가지고 차 때리고 쫓아나오는 이 난리네요. 옥천의 한 지하차도 견인차가 물에 잠긴 승용차를 물 밖으로 꺼냅니다. 80대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냥 비가 많이 오니까 양쪽에서 그냥 물이 와가지고 꽉 찼어요. 정신이 없어요. 침수된 지하차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는 모두 그쳤지만 배수가 전혀 되지 않아 성인 남성 허리춤만큼 물이 여전히 차 있습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이제 강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배수의 한계가 있어서. 청주의 한 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는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덮쳤고 괴산에서는 국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많아요. 물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여기.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청주 IC에서 21톤 화물차가 미끄러져 맥주 600박스가 쏟아지면서 1시간 넘게 통행이 마비됐고 충주에서도 승용차가 전복돼 20대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